인구 소멸 지수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2022년도에 인구가 20만 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인구는 약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0.4%가 감소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위권 인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다는데,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출생한 1960년대, 50년대 인구가 고령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구 소멸 지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이제 매우 낮음의 1.5 이상, 그 다음에 보통 인구의 1에서 1.5 미만, 주위 단계가 0.5에서 1.5 미만, 그 다음에 소멸 위험 지역에 이제 진입하는 0.에서 0.5 미만 있고, 그 다음에 소멸 고위험적이 0.2 미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은 인구의 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으로 나눠낸 지수입니다. 즉 이제 임신 가능한 이제 여성이 20세에서 39세로 보고 이제 65세 인구 이제 유엔에서 정하는 노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얼마나 이제 태어나는가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65세 인구에서. 그래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이제 1,300명인데 65세 인구가 1,000명이라고 그러면은 인구 소멸 위험률 1.3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제 보통으로 이제 괜찮은 수준이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노인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인구 소멸이 가속화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수를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고위험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데 2022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기초 자치단체 이렇게 보면은 인구 소멸 지수가 1.0 이상 이제 보통이 23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인구 소멸이나 인구 소멸 위험 진입하거나 또는 소멸 고위험에 이게 진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구 소멸 지수는 이제 그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만 65세 인구 고령 수로 나눈 건데 이걸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린애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신 가능한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1.5 이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1.5가 보통, 그 다음에 0.5에서 1이 주위,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위험 지수에 진입하는 0.에서 0.5, 고위험이 0.2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2020년 3월 기준에 이제 광역자치단체 시군별이 있죠. 이런 걸 했을 때, 인구 소멸 지수가 이제 1 이상인 경우가 이제 세종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인구도 적고 이제 어떤 이제 행정 도시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연관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 1 이상인 경우는 없고 기초 단체에 대해서는 1 이상인 경우가 2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수가 이제 1 이상인 보통인 지역이 이제 보면은 전북과 전남과 경남과 제주와 강원, 충북, 대구에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기초 단체가 없죠. 1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서울은 6개, 울산이 1개, 세종이 1개, 부산이 1개, 그다음에 인천이 2개, 대전이 2개, 경북이 1개, 충남이 1개,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7군데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죠. 서울이 가장 많고 또 인천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이제 집중했다는 걸볼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인구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보겠습니다. 녹색인 경우가 굉장히 이제 그 인구가 많았던 경우죠. 그리고 젊은 인구도 많고 또 여성 인구도 많았다는 거죠. 노인 인구도 상당히 적고.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 소멸 고위험적이 많아지고, 또 소멸 위험적이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젊은 인구는 없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경기도 남부, 그 다음에 중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주황색이나 빨간색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0에서 0.2인 경우에 이제 소멸 고위험적인데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다음에 주황색이 0점에서 0.5,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0점에서 1 이상이죠. 이제 안정적으로 보는 이제 소멸량 보통이 이제 1 이상인데 녹색하고 그다음에 진녹 초록색이죠. 뭐 초록색은 거의 없고 이제 녹색이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경기도 이제 뭐 남부 이제 수도권 일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소멸 위험 1.5 이상인 경우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1 이상인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울 5군데, 인천 2군데, 광주 하나, 대전 하나, 그다음 울산 하나, 충남 하나, 그다음에 경북 하나, 경기도가 7개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2020년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소멸 고위험적이 49개, 소멸 위험적이 68개, 소멸 주의가 89개, 정상이 19개 불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2000년대에 보면은 소멸 위험지가 3.6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엄청나죠.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고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사니까요. 그렇지만은 2020년 3월 달에 보면은 소멸 위험지수가 0.9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됐고 또 출생 인구가 적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0.57, 대구가 0.66, 인천 광역시가 0.85, 광주 광역시가 0.8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이제 올랐죠. 1.26에서 1.31로 올랐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을 했다는 거죠. 물론 특별 수도 제2의 이제 수도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그래도 0.91에 1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2022년도에 접어들면서 경기도도 이제 1 이하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굉장히 이제 0.5 이하인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2000년도에 2.58이었는데 2022년 3월 달에 0.71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022년대 5,162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은 0에서 14세 인구가 11.5%.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15에서 64세 인구가 71%. 이것도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경쟁 성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17.5%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거의 이제 2%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주민등록 기준 이제 인구수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 1월 달에 5,143만 명, 그다음에 2022년도 12월 기준하면은 5,144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교를 해보면은 약 2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약 8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는 인구가 이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구가 이제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죠. 경기 남부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건설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 남부, 그다음에 충청도 북부 쪽,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공장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2차전지 이런 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또 인천 쪽에는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장이 현재 바이오 공장이 많이 이제 건설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시국가처럼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는 왜 살펴보냐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시에 우리가 이제 참고할 사항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 지수 추이를 봐야 됩니다.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제 기초 단체별로 해가지고 인구는 얼마나 증가를 했고 감소했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각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첨단 공장 유치할 수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나 인터넷 같은 이런 첨단 공장 유치할 수 있는 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라든지 광역교통망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기타 인프라 같은 거를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 어떤 대기 질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임야, 그다음에 공원, 병원, 쇼핑센터, 학교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지나 상업지나 그런 해당 지역의 토지나 주택가의 추이를 한번 20년간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차트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갈그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떨어질 일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조세라든지 주택 건설이라든지 각종 규제 이런 정부 정책을 한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많은 자금을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제 대출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거시경제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임대료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은 당연히 이제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임료료가 이제 나가겠죠. 그런 토지에 대한 지류라든지 주택이나 어떤 상업용 어떤 건물에 대한 임료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이제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살펴볼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중장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떤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실수를 하든 반드시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인구 변화 추이를 보시고 인구 소멸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개발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광역 교통망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반적인 환경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흐름 같은 거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보셔야지만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사도 특별하지 않으면 이제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이제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인구와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